분산동 동화쌤입니다. 뭐 그리고 분산은 그 전량군의 편차 제곱의 총 그거 예시 한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량은 뭐예요? 별량 변환한 양 변 별량의 개수가 몇 개다 이런 거죠. 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량이 다섯 개인데 저 위에서 편차는 뭐야? 편차 그 뺀 거 아니? 어? 별량에서 평균에서 아 평균 평균 70에서 네 아니에요? 네 70에서 어떤 건 75점이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빼줘 빼기 75지? 네 그럼 마이너스 5지? 네 이거 제곱하는 거지? 네 어?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개씩 해야 돼 이렇게 어떤 건 60점이다 그러면 70점 그래서 빼기 60점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이렇게 또 이거 제곱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몇 개를 해야 돼? 이게 다섯 개니까. 다섯 개를. 다섯 과목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평균에서 뺀 요거의 차이, 이거 차이, 이거 차이, 이거 차이지. 네. 그거를 5로 나눠주면 되지. 네. 분량이 됐으로. 네. 그러면 무슨 차이냐? 이렇게 평균이 있지. 네. 여기 평균에서 요만큼 떨어지면 요 길이의 제곱이지. 네. 또 뭐라고? 요만큼 떨어졌으면 요 길이의 제곱이지. 네. 이것도 요 길이의 제곱이지. 예. 길이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나오지. 네. 그걸 몇 개를 해? 이게 다섯 과목이면 다섯 개를 하지. 예. 하면 그 수치가 크면 쭉 퍼져 있는 거지. 네. 수치가 작으면 이렇게 가운데로 뭉쳐 있는 거지. 네. 그럼 분산 얼마나 분산되고 흩어져 있나 할 수 있겠지. 네. 됐어요? 근데 아까 편차가 평균 빼기 별량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면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이걸 빼는 걸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상관없잖아. 제곱으로 해주니까. 아 그러네요. 됐어요 그러면? 예 이거 또 표준 편차는 왜 분산 이거를 평균적으로 내주보라고. 그럼 이거 아까 제곱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루트 씌워줘야지. 그러니까 분산 루트 씌워줘야지. 네. 그래서 분산을 루트로 씌웠어. 분산을 그제? 네.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아까 이거 제곱한 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네. 그러니까 평균, 표준 정도의 기준과 네. 그 표준에서의 얼마큼 차이 나는지 숫자로 조금 작게 줄여서 나오지? 네. 됐어요? 예. 이거 분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도수의 총합분의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지금 질문이 뭐야 지금? 분산? 예시 똑같잖아. 이게 다섯 개라고 그랬잖아. 네. 이게 도수, 도수가 정도수잖아. 네. 그럼 이건 뭐 했어?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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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이지 이게? 네. 편차를 제곱했지? 네. 그럼 여기 보였어. 편차에 제곱했잖아. 네. 근데 이 편차 제곱, 요게 한 개가 아니라, 이거는 50개라고 쳐봐. 네. 총. 그럼 이거는 10개래. 그럼 곱하기 10 해줘야지? 네. 이게 5개래. 그럼 곱하기 5 해줘야지? 네. 그게 여기 나온 건데? 예, 알겠습니다. 다 됐어요? 네. 응? 어? 또. 여기 그 이게 공 정린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이게 왜 SS 활동이 합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에서 이게 이 삼각형이 SS 합동이라는데 왜 SS입니까? S 뭐라고? AS요. 자 SSS 합동이 있고 SSS는 세 변이 같은 거지. 네. SAS는 뭐야? 끼인 각이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지. 네. ASA는 뭐라고? 양극각이 같고 한 면이 양극각이 같은 거지? 예.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RHS 합동은 이것도 변이고 이것도 변이지? 네. 이게 직각삼각형이지? 네. 맞아요? 예. 아? 근데 요 변과 요 변을 해서 한 면을 하고 한 면을 알아. 그럼 당연히 이게 직각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변의 길이가 나오지? 네. RHA 합동을 하면 한각을 알고 R은 90도잖아. 네. 이각을 알게 되면 이건 뭐라고? 이각도 알게 되니까 세각을 다 알게 되지. 네. 그러니까 한 변과 양극각 갖는 거나 같았지. 예. 이각을 알기 때문에 이각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각이 나오지. 네. 그러면 SA 합동과 SAS 합동과 같게 되지 이렇게. 네. 맞아요? 예. 근데 저기에서는 합동은 뭐라고 그랬어? SAS. SAS. 두 변하고 끼인 각만 같으면 되지? 네.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 SAS 합동인데, 근데 그 각이 뭘로 나와? 직각삼각형으로 나오지? 네.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SAS 합동이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지? 네. 두 변은 AB라고 나오네. 네. AB 길이가 같아요. A하고, 뭐랄까? 이게 B고, 이게 A예요. 근데 직각이에요. 그 직각이 끼인 각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이거는 정해진 거지? 네. 그럼 아, 다 끝난 거지? 네. 됐어요? 됐어요. 1번 됐고, 2번 됐고. 또. 관련된 것까지 해준 거 이렇게. 네. 또 3번. 이거 아까 이것도 쌤이 해주신 거에 포함되니까. 닮은 관계에서 왜 C제곱은 AX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지. 네. 여기도 직각이 아니야. 여기도 직각이야 되지. 네. 그러면 전체 큰 직각삼각형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가 직각이고. 네. 또 이 조그만한 직각삼각형은 여기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요것도 직각이잖아, 이렇게. 예. 근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음이지? 네. 닮으면 대응점이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런데 거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 A제곱, 이건 B제곱에다가 C제곱 더하면 되지? 예.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뭘로 뒀어요? X로 놓은 것 뿐이죠? 네. 요거를 뭘로 뒀어요? Y요. Y로 놓고 요거를 높이니까 그냥 H로 둔 거죠? 네. 그러면 닮음적으로 A 대 A, A하고 B, C. A제곱은 뭐라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B제곱이 되려면 H제곱하고 Y제곱 나오면 되겠네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 나오죠? 네. 요것도 X제곱하고 X제곱이면 C제곱이 나오겠네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뭐 어쨌든 그 식을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면 그러면 C제곱은 뭐라 그랬어요? C제곱은 요게? AX. AX. 그러면 요 A는 이 전체네요? 예. 그러면 C제곱은 AX 요게 A제곱이죠? 네. 근데 이제 A 곱하기 X를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A 전체에서 X를 곱한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해보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네. B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H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요게 A제곱은 A제곱 했을 때 이 B제곱은 뭐라고요? X, H제곱, Y제곱하고 더하기 H제곱. 맞지? 네. C제곱은 X제곱하고 더하기 뭐라고요? H제곱. 네. 이렇게 되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관계에서 근데 여기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됐고 닮음 관계로 썼을 때 요게는 뭐라고요? 닮음이 닮음으로 그리면 닮으면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직각삼각형일 때. 네 맞아요. 그러면 요 조그만 거는 이렇게 각도죠? 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X H C죠? 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X H 아 이게 X고 이게 H고 이게 C죠? 네. 근데 이 이 큰 삼각형은 C 요 밑에가 C 네. C B 요거는 B요 B요 요거는 B 네 여기는 A 네. 그러면 닮음에서 이런 닮음비로 했을 때는 아 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요게 뭐라고? X 대 뭐라고? X 대 C는 뭐라고요? 아 X 대 C는 H 대 B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나오죠? 네. 맞지? 그럼 CH는 XB가 되죠? 네. 여기다 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CX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돼서 했을 때 나오는 거. Y는 어디 갔죠?
와인은 요것도 만들어야 되네. 요것도 삶은 비닐만큼? 네. 요것도? 그럼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요 밑에는 뭐죠? H네? 네. 여기는 H. 또 요거는 뭐죠? B. Y? H, Y, B니까. 네. 또 요거는 두 번째는 요거 전체가 Y. 그죠? 네. 또 요거는 뭐죠? B.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닮은 비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점검을 하면 지금 한 놈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건데. 네. 그거를 한 번씩 자기가 그려서 한번 해보면 되는데. 네. 근데 그걸 해봐도 결국은 요거야. 이거 나온 상황. 네. 근데 지금 질문한 건 뭐야? 닮은 관계로 이게 어떻게 나와요? 그런 거잖아. 네. 그러면 이 닮은 대응점으로 해서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 전체랑 이 중간 거랑 이 작은 거랑 중간 거랑 이 전체 큰 거랑 네. 닮은 비비를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해버리면 여러 개 나오겠네. 네. 이것 대 이거 그죠? 예. 그러면 그걸 써면 요게 식이 닮은 관계가 나오겠네. 네 맞아요. 그럼 됐어요? 됐어요. 어,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면 되니까. 또 네. 4번 여기서 AB 제곱은 이게 마주보는 변의 합은 아 제곱의 합은 또 마주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데 그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개의 직각으로 됐죠? 네.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이게 A, B, C, D를 놓고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되죠? 네. 이거는 그러면 여기는 C 제곱, D 제곱이고 여기는 A 제곱, B 제곱이죠? 네. 똑같이 여기는 B, D고 여기는 A, C죠? 네. 그럼 똑같잖아. A, B, C, D, A, B, C, D. 네. 됐나요? 네. 그러니까 뭐를 쓰라고요? 변에다가 ABCD를 쓴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만 해보면 돼요. 예. 그럼 똑같이 이것도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 네. 그러면 이거를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거봐요. 그러면 또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네. 그럼 이걸 또 ABCD를 넣으면 이거 그대로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해됐어요? 됐어요. 아, 또 5번. 왜, 정사각형 높이와 넓이 구하는데,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건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아요. 정사각형, 이게 A고 이게 A잖아요. 네. 그럼 여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2분의 1이잖아요. 네. 2분의 1. 그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줘요. 네. 이게 2분의 1이니까. 네. 그러면 A 제곱에서 뭘 빼줘요? 4분의 1 A 제곱을 빼준 거잖아요. 예. 그거에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몇이에요? 4분의 3? 4분의 3? A 제곱. 오, 4분의 3 A 제곱이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아, 네, 4분의 루트. 자,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A 제곱, 이거는 A 제곱. 그럼 이건 뭐라고요? 4분의 3 A 제곱의 루트네? 네. 요게. 예. 아닌가요? 네, 여기서는. 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 나오는데 뭐라고요? 4분의 3 루트 아니 요거를 네. 요거를 이 길이를 루트를 씌우면 요거는 네. 루트 2로 나가잖아. 아 네 그럼. 2로 나가고 요건 a로 나가고 요건 네. 루트 3으로 나가고 아 그게 높이잖아요. 네. 이 높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면적 내면 이거 나오잖아요. 4분의 루트 3.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만 하면 이게 까먹어서도 이거 복원할 수 있는 거네.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또 6. 뭐,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 3, 뭐가? 세 내각에 30, 60, 90 정해져 있으면 네. 루트 3의 A, 2A로 외워야 돼요. 1대 루트 3대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피타고라스는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 나오잖아. 네. 근데 1대 1대 루트 2 이게 특수각이에요, 특수각. 외우는 건가요? 어?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돼요. 이거 45도 45도면 1대 1대 루트 2예요. 네. 그 다음에 30도 60도가 되잖아요. 예. 어? 그러면 이렇게 갖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60도고 이게 30도가 되면 이게 제일 짧으니까 1 그 다음에 루트 3 그 다음에 이게 루트 4니까 2 이렇게 그려주면 끝인데요. 네. 그러면 이게 사인 코사인 코사인 60도 이렇게 특수각으로 외워주는 거. 네. 알겠습니다. 다 됐어요? 네. 또 7번 이거 형성되는 과정을 모르겠어요.
요거 어디서부터 듣겠어? 여기요. 이거 물음표치인데 하나. 자, 집중협회 길이의 세모 세 요 요 모서리에서 요 모서리잖아.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모서리에서 이 모서리를 하려면 여기서부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꼭지에서 여기 꼭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만 더 치면 되네. 여기서 이것만 치면 되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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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직각되잖아. 네.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네. 요 면적으로.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A고 B에 A제곱 B제곱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여기다 C제곱이니까 여기 더 세 개 더하면 되네. 이해되세요? 아, 저 C는 왜? C잖아. C는 왜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를 하고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여기가 직각이잖아. 아,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잖아. 네. 이게 C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아. 더하면 여기잖아. 네. 그러면 3개짜리가 나오지.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네. 그럼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오. 그러니까 한 번쯤 써보고 생각만 해보면 나중에 안 헷갈릴 텐데. 예. 안 해가지고 맨날 또. 이렇게요. 뭐라고요? 그 여기 밑줄 물음표 치는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 네. 아 이것도 삼각형 해보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아.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렇게 반반체가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 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요 가운데에서 가는 거잖아요. 네. 가운데서 이 꼭대기까지. 그래서 H로. 잘못 그렸지만 다시 그러면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직각이죠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3대 2 되는 여기에 만났죠 네 무게중심에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이 빗변의 길이는 알아야 몰라요 A로 알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뭐야? A의 3분의 2A네. 아. 그럼 높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 또 바로 나오네. 네. 3분의 2 하면 얼마지? 이게 A제곱이고. 그럼 3분의 2, 맞죠? 네. 아니네. 이거 3분의 2 아니네. 왜요? 이 높이의 3분의 2지. 아까 높이가 몇이었지? 직각삼각형의 높이. 직각삼각형이요? 응. 2분의 정사각형의 3분 2분의 높이. 루트 3A 아니에요 2분의 루트 3A의 네, 몇 배요? 3분의 2배. 2 네 그래야 되잖아 그러네요 여기가 요 길이는 아니야? 맞아요 그럼 높은의 3분의 1이니까 요 길이는 뭐야 결국은 6분의 2루트 3인데 어 네. 그러면 2를 루트 2를 넣으면 루트 12A 이렇게 되는 거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6분의 2 루트 3A 하면 뭐라고요? 약분하면? 3분의 루트 1, 3. 3분의 루트 3A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A제곱이네? 네. 요것도 제곱해서 빼줘야지? 네. 빼지면 이게 뭐라고요? 3분의 1 A제곱. 이거를 제곱하면 9분의 3. 그럼 3분의 1 A제곱이에요? 네.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제곱 그래서 루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빼주면 뭐라고요? 3분의 3분의 2 A제곱인데 루트 쓰니까 루트 3분의 2 A 그렇게? 루트 3분의 2 A? 네 여기는 맞아요? 3분의 루트 6A인데 다시 해봐야지 길이가 계산이 뭐 틀렸지? 잠깐만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 뿐이요. 요거는 A 맞죠? 네. 그러면 요것도, 이것도 맞죠? 여기가 직각인 것도 맞고. 네. 그러면 이 높이가 몇이라고 했죠, 아까? 3분의 2가.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높이. 2루트 4. 2루트.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A. 네.
그러면 높이가 2분의 루트 3 A의 몇 분의 1이죠? 3분의 2요. 3분의 2 지점이잖아, 3분의 2. 예.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6분의 2 루트 3 A네, 그죠? 네. 근데 요거, 요거를 A 제곱을 하는 거고, 요거를 제곱하는 거죠? 네. 그치? 네. 그걸 빼주는 거죠? 네. 그래서 루트로 씌워야 되죠? 예. 한번 해봐야지. A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6636이지? 네. 이거는 4하고 이거는 3이지? 네, 11. 이거 A 제곱이지? 예. 맞지? 예, 맞아요. 그럼 4, 32? 네. 이거 36? 네. 그러면 3배 맞는데? 네. 3분의 1? 네. 그러면, 이거 보자고. 3분의 2 A 제곱이네? 네. 그제? 네. 그럼 이거는 루트, 이거는 3분의 2하고 A만 나가는 거잖아, 그제? 예, 맞아요. 그러면 이건 루트 3하고 루트 2 A잖아. 네. 이거 양, 아래 위에다 루트 3 곱하면 3분의, 3분의 루트 6 A.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나오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일 뿐이네. 아, 아까도 이렇게 나왔다가 계산 안 해가지고. 계산을 잘못한 것 뿐이고. 네. 8분 됐어요? 네. 그럼 높이 계산하는 것도 이제 할 수 있겠네. 글쎄, 이제 이 V를 구하는 걸 제가 몰라요. V? 네, 높이 구하는 거. 그거는 이 원뿔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접하는 원하고 네. 여기에 있는 아 이렇게 해서 원뿔하고 몇 대 몇 대 몇이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원뿔 공식이 3분의 이, 1인가? 응? 3분의 1이요? 밑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 하면 끝이요. 네. 그러면 되셨어요? 네. 네, 됐어요, 됐어요. 어, 밑면 곱하기 뭐라고요?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는 것이에요. 네. 여기도 높았잖아요. 3분의 1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원뿔 높이?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네요. 어, 3분의 1 A죠, 그랬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 잠깐만, 8, 5. 뭐라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글쎄, 여기서.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를 그 해보래 입체도형 최단거리가 전개도에서 두 점을 잇는 성분의 길이가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개도 그래서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 전개도의 모양새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 아 이거 이렇게 전개도가 이렇게 되면 그 입체도형에 그려줘 최단거리를. 네. 예를 들어서 그려준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단거리를 그리라고 처음면 네. 어? 뭐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단거리 뭐 역적 최단거리 거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잖아. 네. 그지? 네. 근데 이 여기서부터 이 뒤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전개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리라고 쳐봐. 네. 그럼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네. 그럼 요 제일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네. 한 바퀴를 돌아야지.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요거를 감으면 어떻게 돼? 감으면요? 아 네 이렇게 모양 나와야 나와요. 요게 잠깐만 찍어보고 이렇게 된 거를 이건 전개도에다 한 거지. 네. 이걸 그리면 여기서는 어디 가? 여기까지 가지? 네. 그럼 여기서는? 네. 어, 이렇게 되지? 네. 그래 그 뜻이에요? 어 입체도형에 최단거리는 전개되다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렸다고. 아, 네. 됐어요? 네. 또? 이거 그 사인 A 해가지고 사인 A가 그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사인은요? 네. 아니 이게 직각이 이렇게 됐을 때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인이에요. 이렇게. 네. 사인. 아. 빗변분의 높인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는 이게 빗변이고 이게 높이고 밑변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 네. 여기 각이 여기 있을 때. 네. 사인도 각이 여기 있을 때. 네. 그래서 코사인은 각이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네. 근데. 근데 빗변분의 높이니까. 여기 30도를 했으니까 여기 거 여기잖아요. 30도를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30도를요? 이게 30도. 이게 60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사인 30도는 30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60도
30도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1대 루트 3대 2라고 써 있고, 여기는. 네. 여기는 1대 루트 3대 2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거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몇 도를 두느냐에 직각에. 아, 그럼. 네. 돌려서 그려볼까요? 그러면 네. 뭐 찾는 거예요, 지금? 사인 30도? 네.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네. 아, 네. 그 시작하는 점의 기준이. 네, 시작하는 거. 여기 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사인. 네. 탄젠트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탄젠트. 네. 요 각을 얘기해 주는. 네. 코사인은 가운데 끼어 있는 요 각 30도. 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했고, 12번. 요거. 왜? 뭔 뜻인지 보도록 하겠어요. 아, 삼각형이 있었을 때, 네. 각 A의 크기에 따라서, 네. 어? 삼각형 A. 그러면, 자, 삼각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있을 때, A를 뭘로 해요? 여기서부터 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남아가는 건데 네. 여기를 그냥 B, C라고 치면 원래는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눕혀놨어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요 대변이 이렇게 소문자 A예요 대변이 소문자 B고 요거의 대변 네. 요거의 대변이 소문자 C야 네. 근데 한번 불러봐 A라는 곡선의 크기를 알려면 예. 선의 길이는 뭐라고? C sin A C sin A. A. 그러니까 C라는 변의 길이를 알죠? 네. 알고 sin A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C분의 A니까 sin A가 이게 직각일 때 C분의 A라는 숫자로 쓸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이제 C를 안 적고 그냥 sin A라 적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아니 그러니까 아, A라는 아. 길이를 구하려면 네. C하고 sin A 또 뭐지? 오, sin A가 sin A. 요 sin A 요 각도는 네. C분의 A가 된다고. 아, 그게 곱한 거고. 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 뭐가 돼? A 똑같게 되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이걸 뭐로 할 수 있어? 이 sin이라는 이 각도, 요 각도에 따라서 이것 대 이거의 B가 나온다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삼각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원이 있으면 단위원이 있으면 1cm잖아 네. 그러면 이게 1cm일 때 이것분의 이거에 따라서 이 각도가 정해졌다는 거야 네. 이것분의 각도에 따라 이것분의 이게 결정됐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1cm가 아니고 이게 cm를 늦추면 어?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지 네. 그런 것처럼 요 각도에 따라서 요것 대 이것의 비를 다 알게 되면 이 각도만 알면 이것 대 이거 하나만 알면 이 길이 알면 당연히 이 길이 알 수 있지 네. 그래서 별빛의 거리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를 알면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지 네. 끝내주지 네. 그래서 만든 거야 삼각함수가 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는 뭐라고? 아 여기에서 A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뭘 알아? 이 각도는 안다고 각도에다 삼각함수 값을 네. 그 다음에 이 C길이 안다고 네. 그럼 뭘 구할 수 있냐고 이 A를 구할 수 있다고 길이를 네. 자 그럼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온 뭐라고? 빛이 날라온 거리를 안다고 네. 그 다음에 요 별까지의 뭐라고요? 직선으로 나온 각도를 안다고 네. 그러면 각도를 알죠? 네. 이것도 비, 별빛 날라왔고 빛 날라왔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 별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고 근데 못 구하지 않아요? A기를 뭘... 왜 못 구해? 아, 보이지 않네요. 요거는 별빛이 날아오는 빛의 거리로 계산하면 되지. 네.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알면, 각도만 알면. 그러면 이 빛의 날아오는 거리처럼 이만큼 날아올 거라고 얘는. 네. 그래서 이 거리를 아는 거라고. 예. 요렇게 돼서. 네. 왜? sin A는 뭐라고? 이것분의 이거니까. 네. 사인에래. 그러니까 이 각도에 이 비례를 안다고.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 네가 그럼. 네. 이것분의 이거. 3분의 1에. 네. 근데 이게 3억키로면 이거는 2억키로다. 그럼 끝나지? 네. 이 각도에 대한 비를 알고 있으니까 장난 아니게. 이게 뭐라고? 3분의 2다. 그럼 이건 3억키로면 2억키로. 네. 이게 3억키로인데 1억키로면 이거는 2억키로가 아니라 3분의 1키로.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네. B로 아는 거야. 네. 됐어요? 네. 13번. 0도, 90도 삼각비의 값이라고 여기 선이 설명하는 칸에 있는데, 어. 뭔 뜻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게 삼각비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사인만 해봐요. 그러면, 사인은 이것뿐의 이거죠? 네. 그럼 이거 각도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점점 적어져요. 네. 그러면, 이것뿐의 이거가 다면 몇이 되겠을까요? 1분의 0이 되지. 네, 0도. 그럼 0. 아.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네. 그죠? 이것뿐의 이거. 네. 이것뿐의 이거. 그죠? 네. 그래서 거의 이게, 거의 커지면 뭐가 돼요? 90도? 이것뿐의 이거. 뭐하고 같아져요? 사인이 이렇게 크면, 이건 0에 가깝잖아요. 네. 사인이 이게 커지면 뭐예요? 90도에 가까워져요. 90도에 가까워지면 숫자가 뭐 돼요? 이 서 있는 길이 이것뿐의 이거 하면서 1분의 1 네. 정도 되죠? 네. 그럼 1이 되겠네. 네. 그런 거예요? 어? 그렇게 그냥 1분의 1. 이해돼? 네. 그러면 결국은 사인은 출발할 때 뭐에서 출발했어요? 0에서 출발했다가 이렇게 돼요. 네. 곡선이. 예. 0에서 출발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응? 맞아요. 제일 클 때는? 요거잖아, 이거. 동그라미. 네. 제일 클 때는 여기 값이 몇이야? 1. 네. 처음에는 0, 1. 그 다음에 뭐 돼? 0, 0, 1. 여기 1. 네.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 네.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사인 곡선이.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어? 코사인 곡선은 코사인은 그러면. 자, 다시 봅시다. 코사인으로. 코사인 곡선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겠네. 이게 코사인이면 이것뿐의 이거죠? 네. 이것뿐의 이거, 코사인은. 네. 그러면 이게 아주 작아지면 이것뿐의 이거 하면, 아, 1부터 출발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1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면 나중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봐요. 코사인이. 이것뿐의 이건데 여기 짧아지네요. 네. 그럼 거의 뭐 돼요? 이것뿐의 이건데 1분의 0이 되죠? 짧게 돼서. 아, 예. 그래서 0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이해돼요? 네. 어? 그럼 뭘로 출발해요? 1. 그 다음 뭐라고요? 0. 그 다음에 뭐라고요? 0. 마이너스 아, 1. 네. 그 다음에 0, 네. 1 이렇게 돼요. 이게 코사인 곡선. 선생님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아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곡선 해가지고 옛날에는 배웠어요. 네. 근데 대략 뭐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아, 질문하니까. 네. 아 네. 됐어요 이거? 네. 아 13번 됐고 또 호와 현에 대해서 좀 뭐 원 이렇게 했으면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집합. 네. 이렇게 쓰면 이게 평평하죠? 네. 예, 현악기 할 때 현. 네. 요거 알지? 호빵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 네. 요거는 호. 아. 그럼 요 면적은 활골. 네. 이렇게 해서 요 중심점에서 한 건 요거는 부채골. 네. 지금 또 원주. 이렇게 자른 건 할선. 할선? 응. 네. 원주각도 되게. 뭐라고? 원주각이요. 그러면 원주각은 원 둘레가 원주죠? 네. 그럼 원주각 이게 예. 원주에서 각이 돼서 원주각. 네.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중심점에서 이렇게 되면 중심각. 아. 중심점에 있어서. 네. 자 교점에서 하면 교점. 교각. 교각. 네. 이거는 원주에서 점이 되니까 원주각. 네. 이거는 뭐라고? 중심점에서 나갔으니까 중심각. 네. 각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나간 두 점씩 반직선. 그럼 이 점이 뭐냐고. 그거에 따라서 원주에서 나오면 원주각. 네. 중심각의 점에서 나오면 중심각. 네. 됐어요? 네. 또 그 크기가 같은 두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왜 각각 같은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 그려보면 크기가 같은 뭐라고요? 이렇게 피자를 내조각을 하면 이게 몇 도야?
90도요. 그러면 이, 이 호의 길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어. 각의 길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어. 말로 써놔서 그래. 좀 순식간에 쓰면 끝나면. 그래, 뭐. 여기 또. 또? 원바퀴 한 점 피해서 원 5에 접수를 할 때. 점 피해서 접점에 이르는 거리는. 자, 왜 그러냐면, 원이 있으면, 이렇게 접선을 두면, 이 접선은 뭐야? 이렇게 접촉한 거죠? 네. 한 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중심점에서 수직을 이루죠? 네. 그러니까 접선은 뭐를 이룬다고요? 수직을 이룬다고. 네. 이게 직각이죠? 네. 이것도 직각인데, 요거랑 요거 길이 같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공통으로 했어요. 그러면 H 공통이 같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각이 직각이야, R. 공통으로 H야. 네. 요거 S, 요거 S, 반지름으로 갔죠? 네. 그럼 R, H, S 합동이네? 네. 그럼 요각하고 요각도 같겠네? 네. 왜? 당연히 이각이 가고 닮은 꼴이니까. 예. 맞아요? 네. 그러면 요각이 같다고 R, H, A 합동이고, 요 반지름은 당연히 같으니까 R, H, S 합동은 분명히 맞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길이, 여기에서 이 길이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다고. 네. 질문 끝났어요? 네. 이거 아까 또 똑같이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쳤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 네. 그러면 여기 했을 때 지금 여기 곱하기 여기는 여기 곱하기 여기 이렇게 됐었죠? 네. 근데 실제로 배운 거는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네. 이거 두 번.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되었죠? 네. 네? 네. 그런데 요게 요 접선이 이 안으로 들어간 것 뿐이죠? 네. 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 왜 그러냐라고 증명하라는 거죠? 네. 아, 옛날 알았으면 까먹었네. 요게 그러면 버튼 1이 나오면 무조건 뭘 동원해야 돼? 삼각형? 응? 원점에서 이렇게. 네. 직각으로. 그죠? 예. 이렇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려나?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어야 되나? 이거는, 이게, 나도 찾아서 본 다음에 다시 얘기해줄게요. 네.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니까. 이거 외우긴 했는데, 또. 그, 반원에 대한 원조각의 크기는? 아, 이거는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렇게 이제 뭐 평면기야, 데카르트 평면기야. 여기는 무조건 직각이래요. 이렇게 반원만 지나면. 아 여기. 네. 다 직각. 아? 이걸 증명하려고 한참 걸리면 돼. 대학 수준인데. 아 그래서 이게 10개 증명하지 않고 그냥 쓰는 공리 10개 안에 이게 들어가요. 네. 뭐 수학자들 증명 안 한다고. 네. 또. 그리고 또 원조각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왜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뭐라 그랬어? 원주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각도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각도가. 네. 그러면 이 각도가 끝까지 맞으려면? 네. 그러면 요게 벌어지는 게 같아진다는 거지? 네. 똑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요 각도 같아, 틀려. 그게 같아. 네. 각도가. 호의 길이가 같으면 뭐라고? 원주각의 길이가 같아. 네.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 네. 네, 있어? 네. 왜? 호의 길이가 같으면 이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고. 예. 그걸 이용해서 풀었거든?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거랑 또 찾아서. 또? 마지막으로. 그걸 이용한 게 이거잖아. 아. 왜? 네.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네. 원에서 여기랑 여기랑 이 두 개가 같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 증명하는 거 책에 있을 걸. 또. 끝나? 근데 이게 이게 같은 거 아니라 그냥 왜 원 안에 왜 네 점 A, B, C, D가 한 원에 있다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되잖아.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걸 호로 하면 원 네 접하고 있으니까 요거 요각이지 원주각. 아, 네. 요각이지 원주각. 네. 그럼 요각과 이각이 같다는 걸 이용할 수 있네. 네. 또 반대편에서 봤을 때 요각이지. 네. 그럼 반대편에서 봤을 때 요각이지? 네. 어, 이것도 할 수 있네. 어.
그럼 이 각각고 이 각각고 이 각각고 이면 요거랑 요거랑 닮은 꼴이네. 예. 요게 요 뭐라고 막꼭지각으로 갖고 그럼 예. 요거랑 요거랑 닮았네. 네. 그런 거 활용하려고. 예. 됐어요? 네. 그럼 끝이에요? 네, 끝이. 오늘은 뭐 여기까지. 또 다음에 읽고 또 공식들이 있잖아요.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